안녕하세요. 팔레온 공동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3월 1일자 팔레온군 형사 사무소 위조와 대상문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월 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1178 판결입니다. 사건은 사무소 위조 및 행사로 기소가 됐고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항고 기각됐죠. 즉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사실과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회견의 그 지지자들을 1만 명을 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안 모였습니다. 그래서 315명의 허위인 명의의 서명부 21장을 임의로 작성한 겁니다. 그냥 아무 이름을 써가지고 서명부를 이렇게 쭉쭉 쓴 거죠. 그리고 피고인은 기자회견은 결국 하지는 못하고 결국 다른 행사도 따로 하지는 못하고 다만 이거를 그냥 그 자기 회사에 비치까지는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원심은 이 사건 서명부에다가 이제 뭐 아무개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썼다가 그 밑에 이렇게 연명 형태로 서명을 하는 거죠. 이 서명부의 21장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의 객체가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의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사문서 위조가에서 이 사문서는 어떤 사문서가 형사처벌이 되는가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허무인의 지지 서명을 하는 거 이것도 사문서에 해당하는가 이게 문제되는 거죠. 대법원 뭐라 하냐면 사문서 위조 행사의 객체가인 사문서는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그림 도화를 말한다. 그래서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이고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라는 거죠. 이 거래상 중요한 의미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구체적인 권리 의무와 관련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개인적인 집단적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는 이런 사문서에 말하고 있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 서명부 21장은 정치적인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죄가 맞다는 거죠. 이 사문서 위조는 공문서 위조하고 다릅니다. 공문서 위조는 그 객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그 국가나 자치단체의 뭐 공적 문서로 발생된 문서는 그 내용이나 그 형식을 상관없이 다 공문서 위조의 객체가 됩니다. 하지만 사문서는 반드시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 또는 그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즉 사실 증명은 역대 사실이라는 것은 권리관계에 관한 문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은 나쁜 놈이다, 아니면 세종대왕은 뭐 언제 죽었다 이런 것들은 그런 문서를 내가 어디다 썼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 서명부는 사문서 위조의 대상에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공문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라는 걸 꼭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